해보셨어요? 자존감도 나이가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? 저 좀 따라해보세요. 자존감 나이. 자존감 나이. 자,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. 넌 몇 살이냐 물어보세요. 서로 둘씩 둘씩 짝짝 물어봐. 몇 살이세요? 얼른, 몇 살이세요? 얼른 물어봐줘. 몇 살이세요? 자, 좋아, 좋아. 몇 살이세요? 자존감 나이가 몇 살인 것 같냐. 예를 들면 서른 살이면 자존감 나이가 다 서른 살이 아닐걸요? 나이가 50인데 자존감 나이가 31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자, 자존감 나이가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? 예를 들어서 15살짜리 아이가 집에 와서 물을 거예요. 엄마,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. 충분히 이런 얘기해요, 사춘기 때. 그 질문이라고 하니 공부나야! 그런 엄마 많을 텐데. 예를 들어볼까요? 33살짜리 딸이 이혼을 했어. 엄마, 나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아. 나 시골 내려가야 될 것 같아. 데리고 엄마 나 좀 어떻게 해줘.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? 60살짜리 엄마가 자존감 낮은 엄마는. 그러니까 내가 그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. 창피하게 어디를 이혼하고 내려온다고 시골에 있잖아. 아 몰라. 네 맘대로 살든지 말든지. 무슨 60살짜리 엄마가 무슨 자존감이 이렇게 나 어리냐 딸보다? 그러니까 딸이 묻는 대답에 대답을 못하잖아요. 이런 엄마는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해요. 집안 망했어. 창피해서 어떡하면 좋아. 33살 딸이 어때요? 지금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죠. 근데 엄마가 지하 11층으로 갈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. 자존감 높은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? 걱정하지 마. 괜찮아, 우리 딸. 살다가 별별 일 다 있어.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. 안 창피야, 엄마 하나도 안 창피야. 집집마다 다 이혼했어.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래요. 데리고 와!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어. 괜찮아, 누가 그래, 우리 딸을. 밥 먹어, 밥 먹어. 괜찮아, 우리 딸. 어이, 누워서 자, 푹 자, 엄마 옆에서.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? 딸이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을 때 60살짜리 엄마가 강력한 60살의 자존감 나이로 아무 문제 없다고 지하에서 받쳐주면 딸은 어때요? 밥 잘 먹고 울 거 다 울고 어떡해요? 그래, 다시 살아봐야지.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. 이런 걸 자존감 나이라 그래요.